여름에 잠시 좀 잊고 지내진 않으셨나요? 오늘 남부 내륙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내일은 서울 등 중부 내륙도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5도를 밑돌았지만 내일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 내내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륙 곳곳에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오늘 밤까지 강원도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산지로만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모레 토요일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 있는 만큼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낮 기온 여수가 23도, 울산 25도로 대체로 해안가를 중심으로만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날이 덥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영동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